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배제 학당에 입학할 때 미국인 선교사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저는 평양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묻기를 서울에서부터 평양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평양이 여기서 얼마가 됩니까? 물었더니 한 800미쯤 됩니다.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의아해가지고 그런데 평양에서 공부하지 않고 왜 서울까지 왔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상당히 그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이랬더니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선교사의 눈을 응시하면서 묻기를 미국은 서울에서 얼마나 멉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랬더니 선교사님이 한 8만 리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도산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8만 리 밖에서도 가르쳐주러 왔는데 겨우 800리 되는 거리를 찾아오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배제학당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역경을 만나면 그 역경 가운데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스포츠 용품을 파시는 분은 너무 힘드니까 88년 올림픽 이후로 지금 최대의 불황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또 전자대리점은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일제시대 이후에 지금 최대의 불황이 닥쳐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점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한글 창시 이래 지금 최대의 불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발전하지 않습니까? 주유소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1970년대 유럽파동 이후에 최고의 불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미용실에서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언젠가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할 시대를 지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대가 막을 내리기 전까지는 염색과 파마는 우리 헤어살롱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 멋있는 거예요. 레스토랑 주인은 뭐라 그랬냐면 만일 5분 이내에 주문한 음료가 나오지 않으면 아마 8분에서 9분, 12분 그냥 기다리시고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각박한 세상 가운데 마음이 좀 편안한 데 가서 이 먹고 싶은 그런 심정을 달래주는 그런 정신과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의 신문 광고 가운데 하나는 건망증 환자 치료비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역경이 참 많이 있는데 신앙의 성경 말씀에 보면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 역경을 다 극복하신 분들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영적인 주인공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역경을 만나면 그 역경을 다 극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순간은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순간이 마치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이 우리를 꼬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서 1980년대 불황, 미국의 불황을 얘기하기를 그 이 광고회사에서든지 혹은 뭐 이 신문사에서, 방송사에서 얘기하기를 1930년대 불황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그냥 은행도 막 무너지고 기업도 막 문을 닫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처하니까 얘기하기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절망이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고 장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에 절대로 당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결국 6.25도 그 3년간의 전쟁 속에서 지나고 나니까 휴전이
휴전을 하게 됐고 그 휴전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전쟁의 긴장은 계속 있지만은 그러나 6.25 때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일어나면 사람이 죽고 매일 일어나면 누가 다쳤다 그러고 우리 가족 가운데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1980년대 미국의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기름값이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모임 석상에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했냐면 제가 3살 때 아버지가 1930년대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짓는 동안에 경제 대공황이 닥친 거예요. 아버지가 씨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뿌렸습니다. 이제 그거 뿌리고 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뿌렸어요. 그해 수확을 했는데 얼마가 수확됐냐면 씨 종자만큼 뿌린 것만큼만 수확된 거예요. 하도 비가 안 와가지고 나 가물어가지고 고통을 무지 겪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가운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적극적인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그래도 기도하기를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씨 종자까지 내년에 씨 뿌릴 것까지 다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씨 종자만큼만 남겨주시고 수확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땅을 팔아버리고 야 이제 여기서 못 살겠다 도시로 가자 그 다음에 씨 종자까지도 다 팔아버리고 야 우리가 여기서 못 살겠다 다 팔아버리고 이제 가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아버지는 다시 그 다음 해 씨를 또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에 가가지고 좀 돈 좀 더 빌려주십시오 또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 수확을 하는데 100배의 수확을 했어요. 할렐루야. 어려운 순간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군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는 동안에 너무 훈련이 힘드니까 말이죠. 제 마음 가운데 그 우리 훈련생들이 얘기가 뭐냐면 구호가 뭐냐면 시간은 간다, 시간은 간다 이게 뛰면서 시간은 간다 뭐 이게 그거 너무 힘드니까 남자가 태어나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구호하기를 뭐라냐면 아들 낳지 말자 뭐 그러면서도 괜히 따라 해가지고 딸만 둘 낳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구원을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시간이 자꾸 가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은 지나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 말씀에 어려운 순간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말이죠. 우리에게 자꾸 의식, 잠재적으로 의식을 주기를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시간이 영원히 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잘못된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게 이 사탄의 계획이고 전략이고 우리를 자살의 충동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사탄 마귀의 생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전략에서부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아주 긴 말씀이에요.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듯이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며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영원한 평안이 준비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시는 고난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순간을 반드시 끝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간일수록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비가 오지 않는다고 땅이 말라붙었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심을 씨 종자를 다 팔아먹고 포기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욱 투자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면 그 양을 어떻게든지 살려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돌팔매질을 많이 연습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들은 다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데 이 양을 지키는 이 다윗은 열심히 양을 맹수의 공격에서부터 건져내야 되겠다. 밤에도 말이죠. 맹수의 공격이 있을 거고 낮에도 맹수의 공격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양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돌팔매질을 연습할 때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한 번의 실수가 양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사자의 머리에 혹은 곰의 머리에 정확하게 급서에 맞추는 것을 연습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생각 가운데 이 양치는 게 너무 힘들다. 형들은 집에서 잘 지내는데 나는 집 좀 그냥 편안하게 지내자 말이지. 그냥 대충 지내고 말자.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교육과 훈련의 시간을 생각하고 이 철저하게 돌팔매질을 연습을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마다 아주 남들이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가지고 다윗이 만든 신병기가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신병기, 다윗의 돌팔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일수록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 투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연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린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또 책을 보시고 또 인터넷 통해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는 동안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훌륭한 수준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너무 열심히 잘 가르치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동안에 점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서울에서 목회할 때 임권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선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설교하라 그래서 갔더니 선교회들이 한 20명이 쫙 모여가지고 남자분들이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야 임권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처음에 모일 때는요. 답 다 차려놓고 다 전화 오라고 연락 다 하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왔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제가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선교회장을 그만두려고 작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작심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을 잘 이렇게 끌 수 있을까 연구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도 그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그 선교회가 점점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 선교회가 부흥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회사에 가서 적용을 하니까 자기가 너무 회사에서 인기를 차지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격 가운데 부족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역경을 통해서 큰 발견하는 것이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고기 잡을 때 여러분 지렁이를 이렇게 끼우지 않습니까? 저는 뭐 낚시를 잘 모르는데 근데 이 물고기가 지렁이 미끼를 이렇게 하면은 지렁이를 만질 때 여러분 그 감촉이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 좀 특이하신 분들은 좀 그런 것 같은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지렁이 만질 때 꿈틀꿈틀 내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걸 지렁이를 미끼로 안 사용하고 제 나름대로 야 나는 밥을 참 맛있으니까 미끼로 밥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밥을 넣어봐요. 그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죠. 그 제 약점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경험을 하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아, 물고기는 이 지렁이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알고 난 다음부터는 역경을 극복하는 거야. 지렁이를 물컹물컹한 지렁이를 잡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하게 하시고 물고기를 잡게 만드시는 축복은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참맛을 아는 사람은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인생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울수록 가장 기초적인 원리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초적인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르게 됐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대화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시고 그 회개한 이후에 내 문제가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말이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는 동안에 거기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아말렉 군대 남부 연합,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너무나 이 밤에 그 잘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그 추격을 하다가 이 낮에 지금 말이죠 시간이 급한데 밤이 정말 어두워질까봐 걱정이 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초자연적인 역사로 해를 그대로 중천에 뜨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역사, 천문학을 연구하시고 태양을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사에서 항공우주국에서 연구하신 분들 가운데 모든 걸 연구해 보니까 수백만 년 동안 하루가 비드래. 하루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여호수아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 이 큰 이 하늘에 해가 그냥 있는 것을 보고서 말이죠.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다지 않습니까? 신비한 체험이 있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둘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주시는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항상 성경책 읽었는데 똑같은 말씀이 너는 내 거다. 그런 신비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해 전율을 막 떨면서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큰 힘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처음 설교 가운데 첫 내용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동안에 초자연적인 은혜 체험이 언제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본문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19편 16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173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내가 스트레스 받는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셔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역경은 긍정적인 믿음을 얻는 귀한 재산이에요. 역경은 긍정적인 믿음을 얻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귀한 책을 썼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극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말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마저도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돌탕에 마저도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그 힘이 어디서 나갔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 때문에, 그 엄청난 재산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코뿔소는 말이죠, 시야가 10m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코뿔소는 뛸 때 보면 다람쥐보다 더 빨리 뛰어요. 시속 50km를 확 뛰는 그런 아주 육중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는, 갑옷이 잔뜩 있는 그런 코뿔소예요. 몸이 커가지고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예요. 내 코뿔소가 뛸 때 말이죠, 시야 10m를 보면서 뛰는 게 아닙니다. 시야 10m만 보면 50km를 어떻게 뛰어가겠어요? 10m만 보는 것이 아니라 코뿔소는 그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벌써 50km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뿔소에게는 장애물이 나타났는데 그 장애물이 코뿔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코뿔소 앞에 있는 장애물이 코뿔소를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법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긍정적인 믿음의 재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 긍정적인 믿음의 재산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시야를 바라봤을 때 장애물을 보면서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미래의 축복과 평안을 보고 달려갈 때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역경을 극복하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